electronic books, e-books about English grammar and English sentences on Google Play Store, Google Books Play Store, and Interpark, Dosa, and ES24, and so on. So I want you to enjoy my videos and learn Korean and even English and learn some English grammar from my e-books. So 혼자 뭐 하기로는요. 혼자 집에 지금 편하게 쉬고 있죠. 저는 밤낮이 바뀐 사람이라서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한 2,000개 정도를 찍었는데 공식적으로 보니까 2,200개 정도를 찍었더라고요. 제가 나이 30대 때는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에서 학원 강사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뭐 대학교에서도 가르치고 토익도 가르치고 뭐 탭스도 가르치고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저만의 어떤 영어 노하우가 많이 생겨서 이걸 좀 남겨보고자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서울에서 토익 책을 내려시는 분이 저한테 10년치 토익 원고를 보내주시면서 책 제작에 참여해달라 해서 제가 밤낮 안 가리고 그 작업을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나름의 노하우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많은 영어를 저한테 배워서 성적도 오른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 노하우를 잘 살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면 좋겠다. 홍익 인간의 정신이죠.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싸게 냈죠. 학원 다니려면 몇십만 원씩 돈 들고 요즘 등록금도 비싸잖아요. 학교 다니면 비싼 등록금 내야지, 생활비 벌어야지, 알바하다가 힘들지, 돈 없고 빚지고 그런 상황이 너무 싫어서 한 몇천 원대로 싸게 해서 전자책을 내보자 해서 제가 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영어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영어에서 추구하는 바는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원칙은 똑같다는 거죠. Wow, many people are coming in to watch my videos and my live broadcast. And I'm very glad to see all of you here.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공무직을 일단은 나의 정년이 차서 끝나면 제가 계속 가르칠 수 있는 대상 중고등학생이든 일반인이든 있으면 좀 잘 영어 가르쳐 드리고 또 책을 낼 수 있으면 좀 더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기획을 하고 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썰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틱톡에서 잠깐 본게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 비가 오면 나오는 욕이 뭐냐? BYC래요, BYC. BYC 속옷 브랜드잖아. 근데 그게 왜 비 오는 하는 욕이냐? 그러니까 이런 BYC 그러더라고. 썰렁하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올리는 영상을 좀 보셨나요? 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해야 지금 제가 몇 명 들어오신지 알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저를 아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저 라울 선생님이란 분은 영어를 되게 혼자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름 그렇게 일을 많이 써왔습니다. 많이 써왔고 일단은 제가 나이 40대 들어서 학원 생활 한 8, 9년 하다가 과외를 좀 다니다가 그 남는 시간에 제가 10년간 뭐 원고를 다음 카페가 있거든요. 라울 선생님의 영어혁명제국
거기에 매일매일 올린 자료를 모아서 전자책을 냈는데, 책만 내서는 부족하더라고. 그러니까 전자책 출판사에 연락을 했죠. 하여간 그때 그래가지고, 책을 연락했는데 그 사람들이 읽어보고 좋다더라고. 그래서 전자책은 내는데 돈이 안 된대. 자기들이 보고 수익이 생기면 매달 매달 인쇄를 보내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일반 책은 내려면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이책을 내면 그걸 최소한 1,000권은 만들어서 주변에 팔던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있어요. 근데 전자책은 종이가 아니라 일단 무게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대신 내용이 좋아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돈은, 전자책으로만은 돈을 벌었냐 싶냐면,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전자책을 이용해서 제 책만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가까이는 수익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한 방에 생긴 게 아니고 천천히 나눠서. 제가 페이스북에 영어 혁명 제국이라는 제 그룹의 그룹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페이스북 그룹 멤버가 한 5천 명쯤 되는데 이 양반들이 벌써 그룹 만든 지 10년 됐는데도 안 나가고 그냥 그 그룹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매일매일 어떤 자료를 올려주죠. 영어 관련 자료나 외국인들이 말하는 영어 설명 자료나 아니면 제가 1년 전부터 공부한 어떤 중국어, 영어로 가르치는 중국어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유튜브 찾아가지고 많이 공유하고. 그래 되면 일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일단 들리는 거고, 그 영어를 통해서 다른 외국어, 중국어나 다른 외국어까지 이렇게 같이 좀 상식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솔직히 요즘에 그렇잖아. 영화 기생충이나 아니면 어떤 최근 난 오징어 게임, 스퀴드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세계적으로 히트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90개국인가 83개국인가 거기서 1등을 한다고 그러는데 1등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국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한국말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도 처음에 팝송을 한 300곡 정도를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팝송의 내용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팝송으로는 영어 공부를 잘안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의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에 관한 내용들이 모든 팝송 가사에 다 있더라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독해가 될 만한 그런 곡들만 제가 골랐죠. 이상한 욕 들어간 거나, 아무 쓸데없는 그런 가사 있는 걸 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어떤 내용이 좋은, 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를 골라가지고, 그 중에서 뭐, 존 레논의 베트남 전쟁 대하는 반전 의식이 있는 곡들도 있고, 어휘가 엄청 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처음에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런데 유튜브는 좀 저작권, 그냥 남의 노래를 올리면 저작권으로 다 자르거든요. 그 저작권 침해를 보내기도 하고 심하면 그냥 그 계정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깝깝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러면 노래를 불러보자. 왜냐면 제가 노래방 가서 팝송을 많이 불렀으니까 평이 나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노래 영역이 워낙 다양하고 사람들 가수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노래 올리기 전에 한 10번, 20번 정도 연습을 했죠. 그래서 목이 쉰 적도 있고 제가 영상 보면 알겠지만 제 입가가 조금 상처가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름 그 가수를 따라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스타일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가 동남아 미남인지 몰라도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옷 보시더라고. 그래서 영상을 올린 지 하루 만에 뭐 조회수가 7천 건도 나오고 그래서 아 제가 좀
그게 이거 틱톡 자체가 뭐 돈이 뗀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 올렸을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라이브까지 한번 켜보게 된 것입니다. Well, when I first uploaded my YouTube about several years ago, not many people see it, and even YouTube tells me that I made a violation of copyright. So I try to sing along. I try to sing very well. I practice many, many, many times. But now this time, after I meet with a TikTok, when I upload my YouTube videos every day, I found a lot of people are watching my videos and enjoying it. So I'm very glad now. That's why I am here today.